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쥐맨 게임 종결자 시즌2로 새롭게 문을 열었답니다. 더욱 풍성해진 코너와 확실한 공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쥐맨 게임 종결자 게임 종결자! 오케이. 예. 예. 안녕하십니까. 대정령입니다. 나이를 맡고 있는. 아, 왜 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면의 외모를 맡고 있는 러복이에요. 아, 섹시해. 아. 아니, 뭐. 착취하고 싶어. 음악을 맞춘 겁니다. 네, 아. 진짜 얼굴마담. 주변 사무기 빌런입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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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뭐 했죠? 주변 사무기 김용입니다. 왕인요. 퍼덕퍼덕 하셨어요. 퍼덕퍼덕. 이거 얘 초기 때 우리 빌런 씨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한번 당했죠. 네, 한번 당했는데. 아, 이게 신부식인가요? 한번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거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아무튼가, 예, 오늘 지난 게임 종결자, 오늘 또 가면 보시면은 어떤 특집이, 대충 감이 오시죠? 곤충 특집입니까? 곤충이라니, 이 사람아! 아, 이게 뭐, 뭐가 떠올라요, 이게? 이거, 나방. 나방, 이거 불개미, 막. 제가 불개미예요? 불개미. 불개미, 이건 뭔가요? 매미 같아요, 매미. 새똥구리. 새똥구리. 새똥구리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정혁 씨는 뭐 하시나요? 나 여왕개미? 여왕개미. 빛깔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여왕 벌로 하세요, 벌. 로얄젤리 좀. 우리들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둘의 가면만 지금 이렇게 가면에 큐빅이 막혀 있어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진짜 명품입니다. 어제 얼마나 멋있어. 마치. 그렇다. 이렇게 송송 큐빅이 박힌 오늘 반짝반짝 멋있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바로 오늘 특집은 럭셔리 특집. 럭셔리. 그렇습니다. 깔라는구나. 예, 럭셔리 특집이죠. 저희 또 지면 게임 종결자가 명품 방송 아닙니까? 고품격 방송. 아, 그런가요? 시켰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예, 시켰어요. 고품격 방송을 지향하는 우리 지면 게임 종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쯤 짚어주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럭셔리 특집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오늘 럭셔리. 명품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명품 하면 당연히 VI.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거. 이렇게 정직하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요, 오늘 김용 씨가 VIP라고 했죠? 왜 VIP라고 했냐? 오늘 트위터 댓글 참여 이벤트는 바로 VIP 혹은 VVIP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힘드니까 그냥 한글로 VIRIP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뭐 저희도 한번 해봐야죠. 아, 영어로 뭐 해도 되고. 예. 여기가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또 G맨들의 약간의 지식 수준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정영 씨. 예. VIP가 뭐의 약자죠? 여기서 재밌게 해야 될까? 아니면 답을 맞춰야 될까? 재밌게 해야죠, 재밌게. 베지터? VIP. 베지터요? 베지터. 베지터. 베지터 이 녀석 피똥 싸고 싶냐? 야, 성공했어! 이게 바로 예능이죠! 야, 그럼 우리 빌랑씨. 아, 김용씨 먼저 하죠. 김용씨, VIP가 뭐의 약자죠? 우리 대영씨 틀렸어요. 아쉬워라. 예? 아씨, 맞췄어요. 베지터 이 녀석 피똥 싸고 싶냐가 아니에요. 아, 네, 당연히 아니죠. 나 맞는 줄 알았는데. 뭘 같아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닙니까?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바로 맞췄어요. 김용씨, 정답! 야, 역시 지식인. 상품은 이런, 꿀밤입니다. 이런 건 짜식아. 정답. 무슨 정답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맞췄다고 맞은 거 아닌가? 이거 좀 웃겼다. 맞췄다고 맞는 거. 라임이네요. 박수 한번. 예, 잘했어요. 예. 자, 암튼가 오늘 VIP 혹은 VVIP 혹은 한글 혹은 영어로 트위터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또 5,000원 상품권 쏘는 거 맞고요. 네, 오늘 명품 특집인데 공략은 오늘 누가 준비했나요? 그렇죠. 오늘도 럭셔리 명품 특집 아니겠습니까? 또 지면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옷 받쳐주고 명품 같은 거 딱 가장 잘 어울리는 지면 1등으로 뽑힌 그런 저. 그런 저 뭐.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거 그렇죠. 공략 오랜만에 하시는데. 예, 원래 사실은 공략 안 하는 걸로. 그렇죠. 계약 조건이 공략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기 계약 조건이 공략 안 하기였는데. 네. 예, 너무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압박이 심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예요. 이번에 공략하는 게임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아세요?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혀요. 아세요? 명품이니까 명품에 관련된 게임을 하겠죠? 네. 무슨.
바로 명품이니까 그렇죠. 명품 박수 한번 주세요. 명품이잖아요. 명품은 뭡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비싼 거 아닙니까? 그쵸, 아, 비싸죠.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중에 한 명, 한 분께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막 엄청난 그 막 자작게임! 그렇죠! 자작게임인데 완성도가 엄청나요! 야,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약을 준비한 건데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G맨 1호기 로보기 오늘 공략할 게임은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수놓은 럭셔리 자작게임의 결정판 딜로비오입니다! 이 게임은 동굴에 차오르는 물로부터 아홉 명의 캐릭터를 구출하는 방식인데요. 1호처럼 얽혀있는 동굴과 퍼즐로 이루어진 장애물 때문에 별 4개 반의 극강 난이도를 자랑하죠. 그럼 우리 로봇과 함께 명품 자작게임 딜루비오 속으로 떠나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데요. 야, 네, 이거, 잠깐 당황했어. 이거 VCR만 봐도 이게 엄청 퀄리티가 높네요, 자작게임치고. 그렇죠. 딱 네.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저도 자작게임인지 몰랐어요. 예, 네. 마치 정발된 게임 같은 아주 그쵸? 고퀄리티인데요. 그쵸? 럭셔리 특집에 나올 법하네요. 그리고 난이도 보셨습니까? 난이도? 4개 반? 그렇죠, 4개 반. 3가게가 제가 5개를 줬는데 4개 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괜히 로옥 씨가 잘해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그게... 이거 난이도 그, 야, 지금 그때 더게너버 난이도 몇으로 했어요? 저 2개 반이었죠. 맞아, 나도 3개 반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 혼자만 여태까지 공략한 거 다 4개 넘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저기 그래? 잘해봤자 얼마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아 잠깐만 더럽게 하지도 못하는 게 그게 뭐요? 방송에서 뭐요? 아 게임을 좀 더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네. 않고 맞아요 손도 안 씻고 아, 네, 손도 안 씻고 럭셔리에도 안 어울려 럭셔리 그렇죠. 럭셔리 그 디자이너 샤넬님 아십니까? 샤넬님 코코 샤넬님이요? 예. 아 디자이너분 예. 아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분이요 그 럭셔리란 빈곤함의 반대가 아니라 천박함의 반대말이다 이랬어요 이야, 말 멋이 박수 한번 주죠. 그 뭐 박수 한번 주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넌 천박해. 아, 네. 아 저랑 반대되는 게 그럼 저 여기서 저랑 반대되는 분이 누구시죠? 예. 아야, 아니 빌락 씨 말고 저입니까? 저기. 그걸 왜 또 저예요? 넌 천박해. 아 무슨 말이세요? 둘이 싸우시겠어요? 이러다가. 굳이 이 중에서 정하자면 우리 채팅 메이저님이 아무래도. 네 뭐라고요? 럭셔리 하면 또 예. 아 럭셔리 하면 예, 그나마. 야 아무튼간 뭐 갑자기 네. 뜬금없는 말이 나와서 자 아무튼간 우리 딜루비요 이제 루이 복동이요? 네. 아 제가 장 트러블이 좀 심한 거 어떻게 아셔가지고 루이 복동 네 장 트러블이 심하시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요 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니 난 시간이 없어 그죠 시간이 없죠 김용 씨 저랑 같이 공약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야. 그렇죠 자 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또 우리 또 같이 공약을 준비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공약을 준비하는 바로 그분들을 한번 불러보죠.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로봇 리포터. 네, 여기는 공약 현장에 나가 있는 예, 로봇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공약을 하는 날인데요. 예, 원래 이 길을 계약하면서 저는 공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요로 인해서 공약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제 공약을 도와주실 김용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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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참. 한번 가볼까요? 고! 네, 굉장히 이게 퍼즐적인 요소가 세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엄두도 못 낼 게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렇게 어렵고 엄청난 게임인데 이게 시청자가 만든 자작게임이라는 게. 오~ 네. 자, 바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이 물에서 친구들이 구해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방향키로 움직이고 네. 스페이스에 바로 점프 그리고 G키로 G, 키역이죠. 이 키로 이제 능력을 발동하면 됩니다. 아, 그 세 개 네. 키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렇게 친구들을 9명의 친구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을 구할 때마다 능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 X키와 C키로 이렇게 친구들의 목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러면 네. 지금 아무도 안 구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네.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은 일단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내려갑시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예. 있군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네. 그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아까 그 감시자가 있죠. 감시자. 네. 네, 내 친구예요. 이렇게. 아 이게 친구예요? 흡수통이 오클로를 이제 친구를 구한 거죠. 아~ 안 보이는 곳에 보일 수 있는 오클로를 구한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죠. 빨리. 그럼 자, 여기서 아까 네. 그 C 키와 X 키로 이렇게 따다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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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닷. 뭔가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 유리 발판은 밟으면 깨져요. 아, 그럼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 밑에 콜라가 있죠. 저건 뭐에 쓰는 물건이고? 저거는 이제 이 게임의 어떤 랭크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딱히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진행하면 되겠네요. 예. 공략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 친구 한 명이 있네요. 흡수! 아 이것도 친구인가요? 예, 몬트릴로 시간을 저장합니다. 세이브를 위한 친구예요. 아.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되고요. 자, 아무튼간 또 바로 친구가 한 명 나오죠. 네. 이 친구가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거의 모든 궁을 세웁니다. 어떤 친구냐면 마노. 모든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나 이거 물체예요. 아, 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막 이거 옮기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아, 저걸 들 수 있군요. 그렇죠. 상자나 뭐 돌이나 그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거의 이 친구가 다 합니다. 이 게임의 어려운 요소는 퍼즐적인 요소인데 이 친구가 거의 그 어려운 역할을 다 해내죠. 그럼 이 친구가 주인공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예 주인공 아닌데 주인공보다 더 세네. 반지의 제왕도 프로도가 주인공인데 이게 아라곤이 더 세잖아요. 아, 맞아요. 아라곤이에요. 아, 아라곤.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네. 이 나무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돌을 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시지지 않을까요? 후삭! 아, 그리고 역시나. 또 돌도 돌을 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질까요? 과연? 똑같은 무게니까 안 부서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페이크! 어? 페이크! 어? 왜냐면 제 들고 있는 이 몸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돌도 파닥파닥 부서지는 거죠. 퍼즐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최소의 필요한 그 블록의 개수부터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칸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블록 3개가 있어야 계단 하나를 만들어서 정상적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의 블록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부서지어도 상관없어요. 어, 그럼 돌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만 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3개가 남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3개가 남으면은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이렇게 깔아주고요. 나무를 들고 와서 이렇게 놔줍니다. 아~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돌을 여따 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지나가죠, 예, 그렇죠. 나무를.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계단을 붙여서 만들려는 그런 예 그런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 갇혀있는 사고, 깨어있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깰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점프에 추진력이 붙는군요. 뭐라고요? 추진력이 붙잖아요. 붙으니까 바로 갈 거 아니야. 아이씨. 이게 내 잘못이에요? 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오케이. 추진력이 왜 붙어요? 붙으니까. 제트기도 아니고. 물이 계속 차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 물이 안 보여도 미테우스도 계속 차고 계속 있는 차고 거군요. 있어요. 자, 이거 붕괴. 멘탈 붕괴처럼 자, 이거... 이렇게 계속 붕괴가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클로로 보면은 저기에 또 먹을 수 있는 그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안 먹어도 되지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가서 이렇게 아. 하지 말고요. 꼈어. 어떻게 해요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게임 껐다 켜야죠.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꼈어요. 피디님 껐다 켤게요. 네. 이야기 하면 이런 이 세이브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아까 세이브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 빨리 깨세요. 빨리 멘트 하지 말고. 아이고 낀 거 처음이야. 예, 이거 먹을까요? 피디님께서 이러시네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가서 부사! 이렇게 올라가는 아~ 겁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필요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캐릭터예요. 저거 친구거든요. 저거 뒤에 또 이걸로 오면 못 구해요. 어? 뭐야? 안 보이니까? 어? 뭐지? 그런데 안 보이는 상태로 갈 수 있지는 않냐? 안 보이는 상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 확인만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보이면 편하잖아요. 그쵸? 예, 굳이 뭐 고생을 사서 하려고. 김용 씨가 젊으셔서 아, 설명을 못 받네요. 필로는 전기를 쏠 수 있어요. 어, 전기를 쏘면 여기에서 나쁜 놈들도 나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퍼즐 형식의 게임이고 전기를 쏘면은 일단 이 서랍장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전기, 전도체입니다! 어? 그리고 전기로 파괴할 수 있는 거는 유리입니다, 유리. 그럼 아까 지나왔던 길로 다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좋지 못한 선택.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그 전기 쏘는 친구로 변해야죠. 이 친구! 그쵸. 유리를 깨주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또 다른 친구를 얻었는데요. 이 친구는 뭐하는 친구죠? 마크 젤로. 읽어주세요, 성우처럼. 마크 젤로는 물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이것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물이죠?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헤엄을 못 쳐요. 마크젤로만 밑으로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친구마다 능력이 따로따로 다 있는 거네요. 예, 우리 참치 친구입니다. 그리고 참치 친구가 물을 우와! 오, 이거 뭔가요? 물을 올릴 수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한데. 만세! 멋있죠? 한번 외쳐 주세요. 만세! 와, 멋있어. 이 친구가 제일 대단. 만세! 멋있죠? 거의 마법사예요. 이 친구가 데이 제자는 제일 대단한 친구네, 이 친구네요. 데이 제자나 하고요. 아,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데이 제잔.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퍼즐 형식이 이제 아,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머리 아픈 퍼즐 형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완벽히 좌우 대칭 시키면 되겠죠. 데칼코마니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부터 그렇죠. 이게 근데 쉬워 보이죠? 네. 처음 할 때는 몰라요.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좌우로 이걸 움직이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예. 우측 상단 위에 맵 이름인가요, 저게? 형광등을 깨는데 몇 명의 에스토가 필요한가? 네. 이거는 그 맵을 클리어하기 위한 약간의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글자를 약간 이렇게 달리 해석하면은 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예, 약간 제작자의 배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클로로 이렇게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예요. 그럼 여기는 철창에 갇혀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냥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쪽쪽쪽쪽 안 오는데요? 어, 안 되네? 더 붙어서 쪽쪽쪽쪽 철창을 통과할 수 있는 친구예요. 오. 자,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능력인지. 자, 이렇게 투명해서 쑥, 쑥. 되게 야비하네요. 아, 야비한가요? 야비하죠. 예, 마치 빌랑치처럼. 그렇죠. 얍삽하고 뭔가 예, 깐족깐족 거는 게 딱 빌랑치 모습 같고 여기서 오클로로 보면은 이렇게 숨겨진 오브젝트가 보이죠. 이 친구로 철창 무시하고 유리를 바로 밟아서 이렇게 올라 아 다시 시작 아쉬워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저 뭐라고 저 자 바로 점프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호이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 안 먹어도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띠용 하고 끝인데 예 갑니다 또 실패하면 안 먹을 거야 호이 호이 가자 우 아 진짜 아 짜증나 다 깨요 이거 왜 못 깨 자 여기서 바꾼 다음에 떨어져서 먹으면 됩니다 됐죠 와, 드디어 깨셨네요 그죠 방금 그거 띠용 하는 거 보려고 이거 얻는 게 없어 시간 뒤에서 자 아까 하셨듯이 여기는 우스먼저 신컨을 보여주셔야죠 아이고 잘못했네요 우스먼저 이렇게 여기 좀 쉬워 보여요? 여기 쉬운데? 되게 어려운 건데 아쉽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다 넣어주면 돼요 원격 조종장치? 예 이렇게 세 개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려가서 전기 딱 쏘면 되겠죠? 그렇죠 오클로로 가지고 맞게 아까 그거의 연장이죠 아 쏙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에이 안 나오나요? 더 어려운 게 나와요 아. 이 네. 친구는 무슨 친구인가요? 이 친구는 괴수의 입이라고 써있죠? 오른쪽 상단에 오 먹는 친구입니다 먹는 친구 참 정감가는 친구네요 그쵸? 예. 예 킴욕시예요 벤토는 덩어리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덩어리로 막힌 곳을 먹어치워서 길을 뚫을 수 있죠 자 이 친구예요 이 친구만 생긴새가 달라요 마음에 들어요 나 비슷해요 뭐 입만 큰 거죠 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 성대모세 이거 더빙해요 더빙 맛있다 와 성우다 와 성우다 성우 자 여기가 진짜 과식은 금물 아까 이 친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상태로는 뭐 만호 친구로도 뭐 막 들고 나르고 할 수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적당히 먹어줘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왼쪽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다시 재구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개를 먹어야겠어요? 최소 개수 최소 개수? 이거 알아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홉 개가 남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예. 예 아홉 개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아까 제가 여기 앞에다 놨죠? 네. 그게 아니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이 상태로 올라가도 보이세요?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유지가 되죠? 속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 알겠죠? 예 하, 드디어 나왔네 자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으면서 점점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갑니다 록시 머리 진짜 좋은가 봐요
아니면 제가 무식한 건가? 자, 이거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갖고 가서 여기다 쌓으면은 완벽하게!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됐다는 거!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서 그렇지 여러분 혼자 하면 이거 3시간 걸립니다. 3시간은 기본이고 그냥 막 걸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갑시다. 아, 이거는 이 나무를 위에다 이렇게 키핑해두면 편해요. 키핑이 전문 용어인가? 키핑이요? 네. 그냥 냅두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아무튼간 이렇게 여기를 쌓아주시면 돼요. 그냥 가면 되네요, 그러면. 예, 아니에요. 여기 못 가요. 왜요? 김용 씨 참 다 설명해줘야 되는군요. 시청자의 입장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요? 예. 나무를 갖고 오겠습니다. 어, 돌부터 쌓아야 되지 않아요? 아, 일단은 예, 돌을 지금 안 쌓아도 한 개가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어, 이거 어? 한 개가 없어졌다. 어, 이거 어? 한 개가 없어졌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몸소 보여주셨군요. 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요? 아, 일단 해볼게요. 아까 그 키핑해둔 그 세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로봇이기 때문에 멋져 보이려고. 예, 신컨을 멋져 보이기 위해서 신컨으로 통과해 보겠습니다. 2단 신컨이에요. 갑니다. 제가 긴장, 지금 보고 있어요. 긴장되는 비극음 깔아주세요. 갈까요? 이렇게 열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아, 그래요? 아, 예. 로우 씨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처음 해봤어요, 저도. 어? 새로운 친구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친구죠. 흡수해볼까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시죠? 되게 궁금해. 타이타톤 누구보다 높이 힘듭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높은 벽에를 가볍게 뛰어보세요. 슈퍼 점프맨이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사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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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기예요. 아까 그쵸? 이 친구만 있었으면 되게 쉽게 깼을 텐데. 그죠? 역시 여기는 일단 얘로 일단 너무 아무도 못 안 되죠. 일단 못 이거 투명해야죠. 그렇죠. 파충류 친구로 가졌다가 자, 저 친구를 왜 자꾸 파충류라고 부르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여기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냠냠. 아, 제가 이 친구를 몰라 가지고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버리는 패라고 돼 있죠? 지금 근데 이거는 뭐 핀트도 상관없고 그냥 뚫려 있는 길이 있고 네. 좀 어렵게 막혀 있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막혀 있는 길로 가야 돼.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이런 게임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공식이에요. 근데 그쵸. 시청자분들 지금 그걸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버리는 패니까 일단 가는 길은 그냥 버려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용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가시면은 이래. 어? 여기로 갔으면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로 갔으면은 못 올라와. 다시 못 올라와. 다시 밑으로 내려서. 예,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아, 저기로 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와. 자, 또 여기 친구 아 저기 그리고 이게 먹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어차피 돌아가야 됩니다. 네, 아까 못 먹었으니까. 그럼 이제 저 친구는 딱 봐도 날아다니는 친구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자, 모두 해상을 깨우면 엘리드로 날아다닙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사기죠? 이거 사기 캐릭이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기 캐릭입니다. 엄청나죠? 날아다닐 수 있어요. 뭐야, 이게? 애초에 이렇게 고생할 만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활주로가 나와요! 호호호호! 같이 들으죠, 우리?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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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여섯. 어 그럼. 아이가 나 바사사 버스사. 어 많이 못 먹은 맞네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못 먹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먹으면서 예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용 씨와 함께하는 딜로비오 공략 여기까지고요. 김용 씨 어떠셨어요? 왜요? 제 눈이 풀렸어요? 로우 씨 정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 우리 밉상 김용씨와 함께하는 딜로비오 공략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튜디오로 넘어가죠. 김용씨 스튜디오 넘어가 볼까요? 이성균 목소리로. 야 김용 스튜디오로 넘어가. 넘어가. 이게 마지막에 넘어가. 뭐예요? 넘어가. 아니, 왜 멋있잖아요. 아, 제가 하지 말자고 했더니 이상하잖아요. 네, 괜찮은데. 괜찮죠? 한번 더 해보죠. 야, 정룡. 우리 키 크는 약 먹어봐. 먹어봐. 그,
아무튼 아 그리고 네. 저 밉상 김용 마지막에 자막 났잖아요. 네. 저는 얼마나 밉상 짓을 하는지 아니요. 저 아무 짓도 아닌데요. 저 게임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직접 해 보시고 근데 옆에서 어려운 거 어려운데도 막 이렇게 밉상 짓을 하니까 네. 아 제가 현장에서 알죠. 저는 원래 폭로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채줄 PD님께서 편집하셨는데 얘 악플 많이 달릴까 봐 편집 다 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도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그래도 재미는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로벅시 좀 짜증 좀 냈었는데. 진지하게 짜증 냈었거든요. 네. 아니에요. 아무튼가 예, 명품 게임 특집. 아무튼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죠? 네. 아, 진짜 네. 자작 게임 치고 상당한 퀄리티네요. 그렇죠. 예, 엄청난 퀄리티고 여러분도 직접 받으셔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를 정말로 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예,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저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야, 예. 시청자분 중에서 저렇게 능력자분들이 많을 줄이야. 그렇죠. 아, 저분과 한번 전화 연결도 해 보고 싶네요. 기회 되면. 전화 연결이요? 네. 해서 뭐라고 하게요? 아, 로봇이랑 얘기 나눈 거죠. 여자. 그렇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로봇이가 얼마나 여자 좋아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아무튼가 예, 명품 게임 특집 딜루비오 공약은 예,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 이번 주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네. 그런 예, 네, 로테이션 돌아가죠. 누구 차례죠? 이번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코너. 지겨운 게임 싫어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이번에 녹화할 때 진짜 아우! 계속 짜증을 내서 아우! 나 일단 아우! 일단은 왜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보시죠. 네, 일단 보시죠. 시즌 2를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배정령의 야심찬 코너. 게임의 진품 명품을 가린다. 이름하여 배정령의 진게 명게.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자작 게임을 선택. 매눈 배정령이 살짝 즐겨보며 깜짝 리뷰와 화끈한 코멘트를 날릴 예정인데요. 더욱이 마지막엔 게임의 감정가까지 평가한다는 사실. 우리의 솔직한 배정령이 감정할 오늘의 진게 명게 과연 무엇일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정령의 진겜 명겜! 저번주에 한번 나가자마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죠. 아,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드리고자 제가 PD님께 제의를 했던 코너인데, 역시 저의 예상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도 굉장히 이상한 게임을 하나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PD님께서 괜찮아, 좀, 뭐, 버틸만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그냥, 뭐, 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이 메인 화면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자작 게임 치고는 좀 고퀄리티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 How to Play. 단 하나의 맵으로 구성된 게임에서 30레벨의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플레이해 나가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게임 화면 하단의 힌트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좀 더 수월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나오면, 아래쪽 자막에 힌트가 나오면 그 힌트를 이용해서 클리어를 한다는 소리죠. 네, 벌써부터 기부업하고 싶지만. 밀어서 잠금 해제. 뭐, 마우스로 하나? 어이, 별걸 다 넣어놨네. No difficult. 네, 아무것도 없다네요. 힌트가. 네, 그러면 그냥. 예,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나가는 방식이네요. 그냥 이게 다라니. 똑같은 맵이라니. 아, 예, 그렇습니다. 리버스. 거꾸로죠. 예, 그래서 컨트롤이 이렇게 반대로 돼서. 예, 이런 식입니다. 네, 그냥 게임 보니까 알겠네요. 네, 이런 류의 게임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힌트가 나면 그 힌트가 적용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손쉽게 클리어. 이거 뭐, 저의 추리력이라면야, 이거 금방 깨겠는데요. 10? 10이라니. 점프가 딱 10번만 가능한 거 아니야? 6 7 8 9 10 그렇습니다! 점프가 10번만 되는 거예요! 예! 저 의미를 뭐 아는 데는 아 근데 뭐 이거 제작자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히 고민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은 평점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컷? 컷? 잘라라, 자르라고? 뭘 자르지? 머리를 자르나? 잠깐만요. 마우스. 헛, 컷, 커팅. 컷, 입력. 스페이스바. 점프. 뭘 자르라고, 뭘. 잠시만요. 컷, 딜리티? 아니야. ESC? ESC?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 에이, 아니지. 로드는, 예, 그렇습니다. 로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보통 원래 ESC를 게임 끄는 기로 다 하나요? 예,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제가 멘탈 붕괴를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의 도우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빌랑 씨. 네. 오케이. 지켜봤는데.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빌랑 씨. 머리가 좋으시지 않습니까? 상상력 하나 풍부하신데. 컷. 자르다. 네, 자르다. 이게 터치 기능이 있는 모니터인가요? 자, 보십시오. 이 손가락으로 제가 해냅니다. 안 되네요. 예. 스페이스 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니터를 이렇게 부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컷! 그냥 이거 촬영 컷 시킵시다. 이거 이거 마이크로 뭐 들어가 막 이식되는 거 아니야? COT 컷. 잘라. 잘려라. 아, 이거 어떻게 하러요? 잘라내기가 컨트롤 X인데 잘라내기도 아니야. 어? 어? 뭐야? 또 왜 생겼어? 그래. 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저건? 그러니까 아, 컨트롤 X를 누르니까 여기 이게 생겼다. 한번 죽어봐요. 다시 보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네? 딴 걸,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서 하나씩 뭘 누른 컨트롤 X가 아니야? 컨트롤 V. 어, 컨트롤 V인데? 다시 죽어봐요. 아니, 잠깐만. 컨트롤 V 한번 해보세요. 뭐야? 붙여넣기 한 거예요, 지금? 야! 야! 이게 잘라내는 거냐? 붙여넣기지? 이걸 어떻게 알아? 야야! 뭐야? 예, 어이가 없네요. 컷은 잘라내다라는 뜻이고 붙여넣기가 아닙니다. 예? 풀 모스키토스. 모기가 꽉 찼다고? 뭔 소리죠?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뭐 잡는 거예요? 잡으라는 소리도 없었잖아. 얘네 뭐 어떻게 잡아? 얘네들 뭘로 잡아? 얘네를 뭐 마우스로 잡아? 아니요! 마우스로 안 죽어요. 아니 키나 안 눌러본 게 없고 지금 마우스로도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답이 뭐겠어? 그냥 제작자의 머릿속에 뭔가 답이 있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공략집 없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 엄마가 애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애야, 순두부 좀 사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애한테 야, 앞에 있는 마트야! 라고 말을 하겠어? 순두부를 사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해갑니까? 엄마가 순두부가 필요해! 그럼 애한테 야, 앞에 슈퍼가 힌트야! 이렇게 말을 하냐? 순두부가 힌트야! 이래야지! 이거 뭐야? 모든 모기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모든 모기들을 처치를 하기 위해서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야, 제작자!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청자와 함께하는 돌발 퀴즈! 대통령은 과연 이 게임의 감정가를 얼마로 정했을까요? 1번 200원, 2번 300원, 3번 500원, 4번 3000원. 네 가지의 보기 중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얼른 보기 번호를 샵 366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답자는 120초 후!